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봄서 관광중국어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된 중국어 행복 바이러스 전도사 이영성입니다. 제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그리고 가르치면서 핵심만을 모아서 배우봄서 관광중국어 시리즈로 매일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그 시리즈를 특징별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신의 수준에 맞게 그리고 자신이 필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영상을 꼭 찾아서 공부해보시면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한글을 보면서 중국어 문장 만들기 중점의 기초 패턴 중국어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한마디 생활 중국어를 종이 접기식으로 같이 공부하고 싶을 때는 2018 배워봅시다 관광 중국어를요. 그리고 같은 의미, 비슷한 의미의 패턴들 말을 모아서 하고 싶은 말만 찾아서 공부하는 실무 패턴 중국어는요. 2019 배워봅시다 관광 중국어를. 그리고 각 강마다 중요 단어와 중요 수거 정리를 통해 우리말 표현을 어떻게 중국어 문장으로 만들어가는지 궁금할 때는 2020 배우서 건강 중국어를 그리고 일상회화 기본 문장 10개와 실무회화 상용 문장 10개 총 500문장을 포켓용 회화처럼 공부하고 싶을 때는 2021 배우서 건강 중국어를 배워보시면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기존의 방송을 특징별로 저 나름대로 의미 있게 잘 정리해봤으니까요. 여러분 수준에 맞게 여러분이 필요한 표현을 찾아서 여러분만의 정리를 하시면서 공부하시면 꼭 분명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올해도 재밌고 유익한 중국의 세계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자신 있게 초대합니다. 자 그럼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서 여행 표현 초급 2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생수 주세라는 표현 어떻게 할까요? 먼저 원하다, 필요하다, 야오, 야오. 원하다, 필요하다, 광천수 한자 그대로 쓰겠죠? 광천수가 필요하단 말로요. 야오, 광천수이, 야오, 광천수이. 그래서 생수 주세라는 말은요. 나저 원하다, 필요하다, 광천수. 나는 광천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해서요. 我要矿泉水. 我要矿泉水. 이렇게 단어를 딱딱 붙여가면서 많고 다양한 표현을 만들어보는 게 정말 중요한 회화 공법일 겁니다.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앞에 표현을 응용해서요. 따뜻한 걸로 주세요. 라는 표현 어떻게 할까요? 우선 원하다, 필요하다, 要. 要. 원하다, 필요하다, 뜨겁다, 뭐뭐한 것이란 구조로 뜨거운 것을 원하는 말이네요. 야오르더, 야오르더. 타임, 핵심 꼭꼭 단어 정리 시간입니다. 중국 공부의 지름길, 비슷한 표현을 같이 외워라. 그래서 커피 관련해서 다양한 선택의 폭을 한번 넓혀볼까요? 우선 차가운 것이란 말은요, 얼린 것 이렇게 이해해서 빙더, 빙더. 자, 따뜻한 것이란 말은요, 뜨거운 것 이렇게 받아들여서 르더, 르더. 진한 것, 짙은 것 이렇게 이해하는 농더, 농더. 연한 것, 묽은 것 이렇게 받아들여서 딴더, 딴더. 이렇게 정리해야 영석 스타일. 그래서 따뜻한 걸로 주세요라는 말은요, 나, 저, 원하다, 필요하다, 뜨겁다, 뭐뭐한 것 이러한 구조로 나는 따뜻한 것을 원해요. 이렇게 이해해서 我要热的, 我要热的. 그래서 A 주세요라는 말을요. 我要삼을, 我要삼을 이렇게 패턴으로 딱 기억해서 외워두시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요리를 좀 빨리 주세요. 이걸 어떻게 말하는지 그 과정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빨리, 약간, 조금 이러한 구조로 좀 빨리라는 말을요. 콰이디얼, 콰이디얼. 자, 여기다가 뭐뭐해 주세요. 빨리, 약간, 조금 이러한 구조로 칭, 콰이디얼, 칭, 콰이디얼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어떤 동작을 내오다, 음식, 음식을 내오다는 표현입니다. 샹차이, 샹차이. 타임, 핵심 꼭꼭 단어 정리 시간입니다. 중국의 특징, 한 글자의 뜻이 여러 가지다. 그래서 우리말로 한자 위상자인 샹, 샹이란 단어 역시 그 뜻이 참 많은데요. 오늘 회화 위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시작하다는 뜻이 있어서요. 시작하다, 수업, 수업하다는 말을 샹크, 샹크. 자, 그리고요, 내오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오다, 음식, 음식을 내오다는 표현에서 샹차이, 샹차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접속하다는 뜻이 있는데요. 접속하다, 인터넷, 즉 인터넷을 하단 말을 상왕, 상왕, 그리고 마지막이요, 다니다라는 뜻이어서 다니다, 학교, 즉 학교에 다니란 말을 상쉐, 상쉐, 이렇게 정리해야 영석 스타일. 그래서 요리를 좀 빨리 주세요란 말을요, 뭐뭐해 주세요, 빨리, 약간, 조금, 내오다, 음식, 이러한 구조로 좀 빨리 음식을 내와주세요, 이렇게 이해해서 칭, 콰이디얼, 상차이, 칭, 콰이디얼, 상차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좀 빨리 뭐뭐해 주는 패턴인 칭, 콰이디얼, 동사, 칭, 콰이디얼, 동사, 이렇게 딱 기억해서 뒤에 동사 자리에 단어만 딱딱 바꿔 끼면 멋진 표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자, 그럼 이걸 응용해서요, 좀 빨리 처리해 주세요라는 표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빨리, 약간, 조금, 좀 빨리라는 말로 quite열, quite열, 여기다가 뭐뭐해 주세요, 빨리, 약간, 조금, 좀 빨리 뭐뭐해 주세요라는 문장 구조로 칭, 콰이디얼, 칭, 콰이디얼. 그래서 좀 빨리 처리해 주세요라는 말은요, 뭐뭐해 주세요, 빨리, 약간, 조금, 처리하다, 처리하는 단어만 딱 갖다 붙여서 좀 빨리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이해해서 칭, 콰이디얼, 빨리, 칭, 콰이디얼, 빨리,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또 다른 표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 식당은 몇 층에 있냐는 표현 어떻게 말하는지 딱딱 힘차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말을 짜이, 장소, 짜이, 장소. 자, 여기다가요, 어디 어디에 있다, 몇 층이라는 구조로 몇 층에 있나요 라는 말을요, 짜이, 질로, 짜이, 질로. 그래서 식당은 몇 층에 있나요 라는 말을요, 식당, 어디 어디에 있다, 몇 층이라는 구조로 식당은 몇 층에 있나요? 이렇게 이해하는 찬팅 짜이질로, 찬팅 짜이질로. 그래서요, 앞으로 A는 몇 층에 있나요? 라고 물어볼 때 A 짜이질로, A 짜이질로, 이렇게 패턴으로 딱 기억해서 앞에 A 자리에다 단어만 딱딱 갖다 붙이면 멋진 표현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자, 이걸 응용해서요, 사우나는 몇 층에 있나는 표현이네요. 단어만 딱 바꿔보겠습니다. 우선 어디 어디에 있다, 짜이, 장소, 짜이, 장소. 어디 어디에 있다, 몇 층이란 구조로 몇 층에 있냐란 말을 짜이, 질로, 짜이, 질로. 그래서 사우나는 몇 층에 있냐는 말을요, 사우나, 어디 어디에 있다, 몇 층이란 구조로 사우나는 몇 층에 있나요? 이렇게 이해해서 쌍나, 짜이, 질로, 쌍나, 짜이, 질로. 자, 이어서 또 다른 표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요, 좀 뭐뭐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을 때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우선 좀 추천해 주세요라는 표현 어떻게 하는지 딱딱 힘차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추천하다, 한자 그대로 추천 쓰시면서 토이지엔, 토이지엔. 여기다가요, 추천하다, 좀 뭐뭐해 보다는 구조요, 좀 추천해 보다는 말로 토이지엔 이샤, 토이지엔 이샤.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위해 나, 저 추천하다, 좀 뭐뭐해 보다, 이러한 구조로 저에게 좀 추천해 보다란 말로 게이워 토이젠 이샤, 게이워 토이젠 이샤. 그래서 좀 뭐뭐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을 땐요, 뭐뭐해 주세요, 누구누구에게 나, 저 추천하다, 좀 뭐뭐해 보다라는 구조로 저에게 좀 추천해 보세요, 이렇게 이해해서 칭게이워 토이젠 이샤, 칭게이워 토이젠 이샤. 그래서 우리가요, 서비스 과정에서 좀 뭐뭐해 주세요란 말을 칭게이워 동사 이샤, 칭게이워 동사 이샤, 이렇게 패턴으로 딱 기억해서 가운데 동사 자리 단어만 딱딱 바꿔 끼면 멋진 표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자, 이걸 응용해서요, 좀 치워주세요는 표현이네요. 우선 수습하다, 즉 치우다, 정리하다는 단어네요. 소시, 소시, 타입, 핵심 곡곡 단어 정리 시간입니다. 중국어의 특징, 비슷한 표현이 여러 가지다. 그래서 오늘은요, 정리하다, 치우다, 청소하다, 이런 비슷한 표현 한번
딱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정리하단 말은요, 우리말 한자 그대로 정리라 쓰고 읽을 때만 정리, 정리. 자, 요 표현은요, 보통 가지런하게 잘 정리하다는 느낌이 강하고요. 두 번째, 치우다는 의미는요, 우리말 한자 수습하다라고 읽고요. 읽을 때는 소스, 소스 요 단어 쓰면 좋은데요. 이 표현은 다 먹고 난 후, 다 쓰고 난 후 정리하다, 치우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요, 청소하단 말은요, 한자 뜻 그대로 탁탁 털고 쓱쓱 쓸다, 이렇게 이해하는 다싸오, 다싸오, 이렇게 정리해요. 영석 스타일. 자, 이어서 쭉 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습하다, 좀 뭐뭐해보다, 좀 수습해보단 표현입니다. 소시이샤, 소시이샤. 자, 여기다가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를 위해, 나, 저, 수습하다, 좀 뭐뭐해보다, 저를 위해 좀 수습해보다, 이렇게 이해하는 我收拾一下, 我收拾一下. 그래서 좀 치워주세요라는 말을요, 뭐뭐해 주세요, 누구누구에게, 나, 저, 수습하다, 좀 뭐뭐해보다, 이러한 구조로 저를 위해 좀 수습해 주세요, 이렇게 이해하는 请给我收拾一下, 请给我收拾一下. 이렇게 쭉쭉쭉 딱딱딱 문장을 만들어 보면서 중국에 대한 자신감을 뿜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그럼 이번에는 회화를 공부하면서 정말 정말 쓸모있고 꼭 알아야 하는 알짜배기 살아있는 생생어법을 이영석만의 방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15번째로 정리할 내용은 바로 결과보호입니다. 자, 결과보호라면요, 중국어에서 표현 그대로 그 동작의 결과를 나타내는 말이 수로 뒤에 위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부사는 수로 앞에, 보호는 수로 뒤에, 부사는 수로 앞에, 보호는 수로 뒤에. 자, 이것을 좀 더 있어 보이게 상용 표현들을 정리해 본다면, 우선 동사 뒤에 하오가 따라붙게 되면요, 아주 잘 뭐뭐하다는 목적 달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잘 먹었습니다 말을 吃好了, 吃好了 이렇게 말하겠죠. 그리고 동사 뒤에 깐징, 동사 뒤에 깐징이 오게 되면요, 깨끗이 뭐뭐하다 라는 뜻으로, 예를 들어 깨끗이 빨다란 말을요, 시깐징, 시깐징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동사 뒤에 칭추, 칭추라는 단어가 알아붙게 되면요, 똑똑히 분명히 확실히 뭐뭐하다 이러한 뜻을 취하는데요, 예를 들어 똑똑히 분명히 잘 듣지 못했다란 말을 어떻게 하냐 봤더니 메이팅 칭추, 메이팅 칭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동사 뒤에 완, 완이라는 단어가 오게 되면요, 다 뭐뭐하단 완료를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다 준비했다란 말을요, 준비완了, 준비완了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동사 뒤에 따오가 오게 되면요, 뭐뭐하고 싶은 것을 다 뭐뭐하다라는 목적 달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 싶은 것을 다 샀다라고 했을 때 my dollar, my dollar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고 동사 뒤에 똥, 똥 요 단어가 오게 되면요, 그 내용을 다 이해하다라는 뜻을 취합니다. 예를 들어 듣고 이해했습니까라는 말을 听懂了吗, 听懂了吗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동사 뒤에 조, 조우란 단어가 오게 되면요, 동작의 결과 떠나버리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가버렸다는 말을요, 나走了, 나走了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동사 뒤에 쭈, 쭈라는 단어가 오게 되면요, 동작의 결과 고정시키다라는 의미를 취하는데요, 예를 들어 딱 기억했다는 말을 찌주울러, 찌주울러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동사 뒤에 짜이가 왔을 때요, 뒤에 장소가 와서요, 어디 어디에서 뭐뭐하다 이렇게 사용되어지는데요, 예를 들어 어디에 둘까요 라는 말을 放在哪儿, 放在哪儿 이렇게 말하겠죠. 자, 그리고 동사 뒤에 따오가 오고 뒤에 시간 장소가 왔을 때는요, 어디 어디에 언제 언제 뭐뭐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어디까지 배웠지 라고 말하고 싶다면 学到哪儿了, 学到哪儿了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동사 뒤에 게이가 왔을 때 그 뒤에 대상이 따라붙는데요, 누구누구에게 뭐뭐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너에게 선물하다란 말을요, 송게이니, 송게이니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리고 동사 뒤에 우리말 한자 이를 성자입니다. 청, 청이란 단어가 오게 되면요, 뒤에는 변화 사실을 이끌어서 뭐뭐로 변화시키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빨갛게 변했다라는 말을요. 变成红的,变成红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다 웃으면서 아하! 자, 이번 시간에는요. 오늘 배운 내용들 중에서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핵심 코코 퀴즈쇼 시간입니다. 다음 질문에 알맞은 답을 5초 안에 자신 있게 딱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1번, 커피를 주문할 때 오늘따라 진하게 먹고 싶다라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다음 중 알맞은 중국어의 표현은 무엇일까요? 1번, 빙더, 2번, 농더, 3번, 딴더. 중국어 공부의 지름길, 비슷한 표현을 같이 외워라. 커피 주문과 관련해서 다양한 표현 다시 정리해보면 1번 차가운 것, 얼린 것, 빙더. 2번 따뜻한 것, 뜨거운 것, 러더. 3번 진한 것, 짙은 것, 농더. 4번 연한 것, 묽은 것, 딴더. 이렇게 정리해야 영석 스타일. 이렇게 딱 비교하면서 구분하면서 외워보세요. 아하! 2번 우리말 한자어 윗상, 상이란 단어는 그 쓰임이 무지 다양한데요. 다음 중 상의 뜻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접속하다, 2번 다니다, 3번 끝나다. 중국어의 특징, 한 글자의 뜻이 여러 가지다. 그래서 우리말 한자어 윗상, 상이란 단어 역시 그 뜻이 참 많은데요. 다시 한번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시작하다, 시작하다 수업, 수업하다 상커. 2번 내오다, 내오다 음식, 음식을 내오다 상차이. 3번 접속하다, 접속하다 인터넷, 인터넷을 하다 샹왕. 4번 다니다, 다니다 학교, 학교에 다니다 샹쉐. 이렇게 비교하면서 외워야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겠죠. 아하! 3번 다음 단어의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추천하다, 정리. 2번 치우다, 쇼시. 3번 청소하다, 다싸오. 중국어의 특징, 비슷한 표현이 여러 가지다. 그래서 오늘은 정리하다, 치우다, 청소하다 이런 비슷한 표현을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정리하다, 우리말 한자어 그대로 정리라고 쓰고 읽을 때만 정리. 이 표현은 보통 가지런하게 잘 정리하다 라는 느낌이 강하고요. 2번 치우다, 우리말 한자어 수습하다 라고 쓰고 읽을 때만 쇼스. 이 표현은 다 먹고 난 후, 다 쓰고 난 후 정리하다, 치우다 라는 느낌이 강하고요. 3번 청소하다, 한자 뜻 그대로 탁탁 털고 쓱쓱 썰다 이렇게 이해하는 다싸오. 이렇게 딱 정리해 놓으면 상황에 맞게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하! 4번 중국어의 결과보호라 함은 표현 그대로 그 동작의 결과를 나타내는 말이 수러 뒤에 위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동사 뒤에 쓰여서 그 동작의 결과가 하고 싶은 것을 다하다 라는 목적 달성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동, 2번 따오, 3번 쭈. 보기에 제시된 단어의 결과보호 역할을 다시 잘 정리해 보면 1번
동사 동 그 내용을 다 이해하다. 예를 들어 팅 동너마 듣고 이해했습니까? 2번 동사 따오 하고 싶은 것을 다 뭐뭐하다. 목적 달성. 예를 들어 마이 따올러 사고 싶은 것을 샀다. 3번 동사 쭈 동작의 결과 고정시키다. 예를 들어 찌 쭈울러 딱 기억했다. 이렇게 딱 정리해서 외워두시면 회화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두드려봤는데요. 오늘의 한마디 툭 던져놓고 물러날까 합니다. 오늘 배울 표현은요. 你想和我打赌吗? 여기서요. 打赌 얘기하다 이 표현에 주목하시면서요. 그 의미는요. 너 나랑 얘기할래? 이러한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주위를 보시면요. 내기를 참 좋아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우리 꼬마들과 항상 내기하고 있는데요. 그럼 그때마다 있어 보이게 중국어로 말해보시면 어떨까요? 你想和我打赌吗? 你想和我打赌吗? 아싸! 자 그럼 오늘도 늘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중국어 공부도 즐겁게 그리고 더 즐겁게 그리고 또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이만 물러갑니다. 자, 이제!